안녕하세요. 애강모입니다. 오늘은 함께 배워볼 강좌는 사진 속에 있는 바다의 풍경을 영상처럼 바다 물결이 살살살살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효과는 프랙탈 노이즈입니다. 닫고요. 제가 설정한 값은 1920, 1080, 30프레임, 예, 10초를 설정해놨고요. 네,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Y를 눌러서 여기다가 바다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앤 그 프리셋 검색창에서 프랙탈 노이즈를 검색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탈 노이즈의 에볼루션 Alt를 누른 상태에서 시계 클릭 타입을 50이라고 입력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50mm로 하고요. 50mm는 카메라에서도 보통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현재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화각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룰 오브젝트 그리고 3D로 변환시켜 주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롤에 연결을 시켜서 네, 카메라가 따라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지금 제가 하나 체크를 안 했는데 여기 바다에 3D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봅니다. 현재 바다에 현재 보여지는 각도와 유사한지 보고요. 최대한 유사하게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P를 누르게 되면 네, 같이 포지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열린 상태에서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선에 딱 맞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터브너스 디스플레이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에 효과를 적용을 시키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운트를 5로 사이즈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왜곡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저는 30으로 해주고요. 위로 올라서 좀 간소화를 시키고 이미지 가졌던 것을 이제 각도가 맞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꺼주겠습니다.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 설치하지 마시고 이거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프리컴포 시키겠습니다. 바다 바다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밑으로 가져오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Adjustment Layer 하나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Displacement Label 가져와서 바다를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X 값을 50, 그 다음에 10으로 바꾸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찢어진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프리컴플러 시켜서 더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도록. 지금은 이제 이거 그대로 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러기는 예 모션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프리펌프를 시키겠습니다. 바다 2라고 잡고요. 보기 편하게. 자, 그러면 현재 바다 스케일을 키워서 안 보이게 해주고요. 예, 이렇게 일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게끔 하려면 여기도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하늘 하고 놓고 그다음에 프리탈 노이즈를 검색을 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클로디라고 해놓고 여기는 스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컴프 시키고요. 하는 두 번째 거 체크. 그리고 스킨. 3D 체크해주고 카메라 켜주고요. 눌 오브젝트 3D로 전환시켜서 카메라를 눈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움직여보는데 네 단축키 R을 눌러서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를 하늘의 각도에 맞춰서 선을 시키고요. Shift P를 눌러서 네,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헤드 값을 누르고요. 경계선이 흐려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늘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게끔 쭉 하늘이 우측으로 움직이겠죠? 하늘의 구름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레볼루션 값을 타임이 10 정도로 잡아주고요. 그럼 구름이 좀 더 움직이면서 변화가 생기면서 옮겨지겠죠. 그리고 좀 더 입체감을 위해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퍼스트 레이어를 퍼스트 블루를 가져와서
마스크 필요 값을 연결도 시키고 네, 이렇게 보이겠죠? 좀 더 입체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고 이제 커브 적용시켜서 바다의 색깔을 하늘과 바다의 색깔을 좀 더 좀 선명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그린색을 살짝 추가를 좀 하고요. 다시 이 정도. 아, 저까지 해볼까요? 솔리드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라이트 해놓고 렌즈 채우고 15mm로 수를 놔주고요. 그리고 스크린 잡아주면 위그 5의 5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자, 크롭가스 봤을 때 넓게 커브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리셋 시키고 그리고 또 내려보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